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야훼 하나님의 날이 곧 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데시아노 베미츠보탑 베츠바누 리시모어 콜 쇼파르. 히브리 언어 속에서, 히브리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보라포션 렉렉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세우시는 아주 귀중한 토라의 말씀, 토라의 포션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베르싯 12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레클레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가라.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마루가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노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이 벌써 베르시트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베르시트 창세기는 총 12 토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말씀으로 레클레카. 베르시트 첫 번 토라 포션에서는 창조를 다루셨고 지난주일에 노아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내용이 커버가 되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특별한 토라 포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 라클라카는 베레시트 12장 1절 말씀이죠. 이첫 번째 말씀 바이오멜. 바이오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라클라카 너를 위하여 가라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냐면 메아르제카 내 본토 옹미몰라드 테카 내 친척 오미베이트 아비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냐면은 엘 하레스 땅으로 가는데 아셀 아르에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바요멜 아도나의 엘 아브람 라클라카 메알세카 우미몰라테카 우미베이트 아데카 엘 하아렛스 아셸 아르에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히브리 말 레클라카,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패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이 레클레카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가야 할 길을 예시해주는 예언적인 징조가 오늘 이 토라포션의 내용인데 그 주제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뭡니까?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은 그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즉각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클레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성경적으로 define, 정의해주는 사건이 레클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토라를 무시하고, 아, 구약 그것은 이미 다 유대인들에게 지나간 것이다. 필요 없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상당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게 하여 부르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레클레카에서 시작되는 이첫번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총 히브리 단어가 14단어가 나옵니다. 바요멜,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레클레카, 메알세카 이렇게 해서 쭉 14단어에다가 54개의 히브리 글자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단어, 히브리 단어 속에 14번째 단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생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해서 주는 씨를 말,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얻게 되는 생명을 주는 또 그의 후예들을 통하여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뜻을 14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또이 54개의 히브리 알레벳 이 54라는 이 게마트리아 수치는 히브리 단어에서 마테 우리가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유대인이 무엇이고 히브리 무엇이고 오늘 다 오늘 믿음장에서 커버가 되는데 사실 야곱의 12자손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파 할 적에 마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54개의 히브리 글자는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레크레카 그 단어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생명을 나타내주는 50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아를 기다리고 또 예수아의 신부가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정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토라 보션에서 반드시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적인 믿음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오늘 이 토라 포션 레크레카를 통하여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올바른 언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첫 단추가 여행을 떠나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신앙의 영적 여행으로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봐하는 17장까지, 다음 바에라, 또 카에사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생애에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히브리 뿌리를 들어간 사람 있고 안 들어간 사람 있고 혹은 또 히브리 뿌리는 아니로되 프로 이스라엘 토라는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절기도 안 지키지만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신앙의 점진적인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부터 히브리 뿌리로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이 저도 과거에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못했던 길도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해봤고, 토라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토라를 제쳐놓고 신앙생활했던 그 어느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의 결단을 제일 첫째로 육체적인 액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은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신앙은요 육체적인 액션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 영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먼저 그는 고향을 떠났죠. 아비카 아비집을 떠났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잘 모르지만은 내가 보여줄 그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육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토라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은혜를 받고 비밀로 토라의 생활을 한 사람,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지점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과정을 아직 겪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separation,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을 특별히 성별시키기가요 분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토라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토라를 알고는 있지만은 친척 아비집 본토를 떠나지 않은 사람. 이것이 오늘의 레크레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리에 토라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언제나 액션이 따를 때 결과가 오고 실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척 아비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토라를 침묵을 하면은요 그 사람도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원칙이요.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이 토라포션 레클레카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토라를 풀이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아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또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얘기할 때 person 영어에 저 사람 that person person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이게 사람입니다. 남자는 이샤 여자. 그래서 이 퍼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퍼슬이라는 말은 극히 헬라적이고 원래 영어의 person 이것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배우가 연극을 할 때 무대에서 항상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해야만 왕복을 입고 마스크를 씁니다. person 이게 마스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자기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그 배우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자기가 원치 않는 성격 인격, 이것을 영국으로 나타내는 것을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person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나는 신앙에 좋은 사람이야 하고 연극을 합니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강단에만 서면은 믿음이 있는 이 마스크만 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자기의 스타일로 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아주 믿음 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담 성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아브라함은 떠날 적에 아담으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연극하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무슨 자기의 역할을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로 떠나냐 실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세계에서는요 연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자기의 본토
집을 떠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담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의 사람은 이 person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을 다시 제2 아담으로 회복하십니다. 우리 예수아가 제2의 아담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살던 에덴 땅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적에 항상 아담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토라를 제쳐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다면은요, 그 사람은 person입니다. 가면만 쓰고 마스크만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토라를 제쳐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라를 떠나서는 믿음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어라, 빛이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무대에서 지금 나오는데 진짜 아담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복이란 말을 다섯 번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섯 번 나온 빛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 이 축복 다섯 번, 이것은 결국 복과 빛은 나란히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이 믿음의 가이드라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12장에서 17장까지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 아주 브리프하게 가이드라인을 나눈다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발같이 후손들을 약속, 후손을 약속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 증표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브릿 밀라, 할렐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12장에서 내가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후손을 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seed가 S-E-E-D 단순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래서 이삭이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그 희생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많은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약속된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15장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브릭 밀라,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위하여 사인을 주시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할례지만은 마지막 때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미니스트리의 루아카코데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언제나 마음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한 분쟁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약속되고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 희생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he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레벨이 높은 내용의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지금 25년을 기다렸죠. 75세 떠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와 before God, lifnei adonai,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게 뭐 어디가 다릅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적에도요, 어렸을 때는 항상 손을 잡고 같이 다닙니다. 성인이 되면은 여전히 손 잡고 다닙니까? 안 그렇죠.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 가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높은 성숙한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정말 믿음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을 통해서 그 토라에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요 그 믿음은요 열매 없습니다. 가지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만 무성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긍하는 것. 그 이 가지 무성한 것이 뿌리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토라를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주셔가지고 로마서 11장에 어찌 가지가 뿌리를 서포트하는. 뿌리가 가지를 서포트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를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뿌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내 종 모세에게 명함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토라 보정 렉렉 하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요한이 이 믿음의 원칙을 이대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의 토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토라를 떠나서는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은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서 행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믿음에서 마스크를 쓰면은 거짓말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본토집을 떠나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그 관계의 모든 행함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더 높은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떠나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사고의 파라다임 쉽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친척 고향 땅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요, separation. 그래서 떠나가라. 그래서 믿음의 패턴은 여행을 떠나는 일이고, 우상 숭배의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 그래서 히브리 마인드셋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로 첫 번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할 적에 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난다는 말, 아벨, 이브리, 히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겜 땅 모레, 모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선생이란 뜻이고, 이른비와 늦으른 빌말,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을 지난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지나가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을 후예를 축복으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 네 번째 아들. 그 유다를 통하여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갈 때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다족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니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explicit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히브리는 건너온 자. 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아들 에벨, 에벨이 그 이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비집을 떠나 건너온 자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도 건너오셨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셨다. 히브리사 히브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행적은 이제 후손들의 예언인데 여기 이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사라가 잡혀가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에 있게 될 예언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이고 사라는 이스라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처럼 그 후손들이 과거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그 요셉에게
양식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기근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여행의 여정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로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큰 재앙으로 바로가 사라를 내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바로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놨습니다. 또 이 두 사건 모두가 빠져나올 때는 큰 채무를 갖고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날 유월절 날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가 많은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약속의 땅에 갔긴 갔는데 기근이 있었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자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또 친척 롯과의 이별이 있어야 되고 내 왕과의 전쟁 또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 99세의 노네 할례를 받아 그 노인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노인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노년의 할례를 받는 일 또 아비멜렉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일, 또 이스바엘과 하갈을 내쫓는 일,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이달 이삭, 아들 이삭을 아케이다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였는데 오늘 12장을 보면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권위적인 일방적인 언약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이나 I will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아주 크게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브라카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을 후손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리겠다. 다섯 번이나 I will, I will, I will. 이것은 14장에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돌아보신 레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언약을 가져다 주게 한 이 권위적인 무조건 언약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요 왕도 됩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면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께서는 멜렉 왕도 되시고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나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니까 제일 먼저 이것을 깨달은 이 사탄이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다섯 번 가짜 아이웰을 모조 폭로하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못별리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림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나도 너희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파르시아 레클레카는요 이 사탄이 이 비밀 아는 자들이고 교묘하게 속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이 토라에서 깨닫지 못하면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된 모든 약속을 다 도둑질당합니다. 그 믿음이 막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아주 굳건히 갖는 믿음을, 히브리 말로 믿음을 에무나. 이 에무나는 히브리 말로 뭘 아주 굳게 잡는, 아주 firm, 아주 강하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이 토라가 우리에게 이 힘을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맹세하신 언약이고, 이것을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토라를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6장 1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서 맺는 그 무조건의 언약을 해설할 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보다 더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 왜? 다른 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것을 써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가 이 토라를 잘 모르면은요,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언약을 맺을 적에 자기보다 동등한 사람 혹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하는 게두 쌍방울이 동등하면은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기 때문에 본인과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 내용이요, 테일림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여호와 바헤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적으로 자기보다 더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맹세하신 그맨 언약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베르시드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테일림 110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 여기다 왕을 치는 내용이란,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게 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들로의 말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와가지고 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 마지막 때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와께서 이 열방들을 치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요,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내 왕, 히브리 관점에서 사라는 것은 동서사 남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을 서포트한 한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스라엘 편이시지. 이 세상의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는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게 예언적인데요. 이번 주에도 이 오바마 행정부가 큰 실수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 미국이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그 국무석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친한 이스라엘의 수상을 아주 저속한 말로 표현했어요. 비비 나타나요 수상을 아주 격하는 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자 한 사람이 아틀란타 그 매거진에다가 해가지고 그 과연 국무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얘기를 들을 적에 많은 이 평론가들이요, 이건 전부 오바마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똑같은 생각이 그럴 것이다.
지금 미국이요, 외교 정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가 비비 나타나 수상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년째 아닙니까? 오늘 11월,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되는데, 8년째 되는데, 점점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집니다. 미국이. 그러더니,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설교에 내놓지 못한 이유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내용의 발언을 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나라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요, 한번 맺으면 번역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요, 기독교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서열다라는 이 언약, 이걸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14장 내용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떡과 포도주 마아셀 십일조, 우리가 십일조 드리면서 축복해도 알, 미츠바, 마아셀, 그 다음에 베테루마.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게 드립니다. 11조 내용이 오늘 베레시트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또 14장 25절 계속해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으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의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내용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복 중에 하나가 물질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소돔 왕이 와가지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모든 부품을 내가 가져가라 하고 막 많은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땡큐, 지금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내가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렇게 받지만은, 아브라함은 노, 내가 너한테는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물건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나의 복을 주시는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물질 축복의 근원은 내가 굉장히 좀그 믿음의 아주 정수를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게 된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키세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멜키세덱은 말키, 이게 뭡니까? 멜락, 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제덱, 이건 믿음의 그 노아도 의인이었더라. 제덱 나온 말이죠. 그래서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인도 되고, 그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이 레바에 대한 챕터라는 책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중세시대의 레바의 엘리제 문서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장 18절에도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우리는 토를 통해서 얀네와 얀브레가 대적한 내용은 없지만 야살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기세덱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다시 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기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오늘 12장에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후손이면은 지금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른 이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것이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내용 중에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16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12장의 내용 중에 후손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SEDS,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딱히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모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하여요.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버지가 약속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을 주기로 하셨는데 결국은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주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지.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지금 교회가요. 아브라함의 복다 압니다. 저는 과거에 뭐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교단에서 잘 나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과 교회가 뭘로 성장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설교 때마다 1년 내내 아브라함 설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은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토라를 떠나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내용,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다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마스크를 쓴 퍼슨입니다. 그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아담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 토라의 회복과 함께 믿음을 재정립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주 크리티컬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약속을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 그 언약,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임하고 예수와께서도 멜기세덱에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테일림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헤바입니다. 요헤바헤. 내 주에게 말씀. 이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지금 누가 누구하고 얘기하십니까? 야훼께서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테일림 110편 5절을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아도니, 아도나에 계신 주. 결국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아도나의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이 왕들을 쳐서 깨뜨린 것은 오늘 창세기 14장 기도에 왕들을 아브라함이 쳐부시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금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말씀하셨는가? 1절에.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모든 번역한 성경은 히브리의 마소레틱 텍스트를 번역합니다. 마소레틱 텍스트에는요, 이게 정통파 유대주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테일림 110편이 그들한테는 아주 그냥 아주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그 믿음을 정리하게요. 제가 세 가지를 나눴죠. 그가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 복을 주게 된 아들을 약속했죠. 결국은 모시아, 예수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모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해석을 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믿기를 예수아께서는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맺고 이 내용 중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여호와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4절,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우리가 믿는 예수 하마샤 이것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마소레딕 텍스트는 이 부분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전부 요헤바헤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바꿔버려요. 왜? 그날을 놨다가 야, 그 나사렛 예수아가 아 요헤바헤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다. 왜?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요헤바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시편 110편에 아 이분이 예수아구다. 그래서 이 마소레틱 텍스트 전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전부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요. 아도나이 무려 134번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릿 하다샤 신약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토라를 회복해서야 깨닫습니다. 이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컨텍스트, 문맥이 전부 오늘 12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들을 쳐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모든 적도를 전부 쳐보시고. 그의 원수들을 발판에. 아브라함이 그걸 나타냈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토라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브릿 하다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액션이 먼저 가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줍니다. 신앙은요, 마스크를 써서 연기하면 안 되죠. 직접 움직입니다. 마스크 던져버리고 토라를 회복하여 자기의 신앙을, 몰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몰래 신앙을 가지고 떠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렛클레카를 통하여 우리의 파라댐 쉽드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오늘 이 12장에서 17장을 우리가 이 주제를 이렇게 한다면요. 1년 내내 50주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배울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 못하니까 예수께서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찌어내서. 이와 같이 함축된 내용들이 도라 속에 막 엄청나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그때는 직접 토라 보시는 예수께서 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숨어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도 히브리서 5장 5절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 내용도 우리가 토라 보시는 레클레카를 걸러서 이해를 해야 돼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토라의 바탕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토라를 모르면 이 순종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제가 과거에 참 목회를 하면서 순종의 내용은 순종하면 뭐냐면요. 목사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이라고 해요. No. 토라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토라의 내용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순종은 많이 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토라를 통하지 않고 믿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설명하는 모든 내용도요. 전부 추상적이요. 그저 아브라함과 같은 마스크만 썼어요. 흉내만 내고 연기만 했습니다. 믿음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왕따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이 재정적인 축복도 다 끊기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내용 이것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리허설인데 여러분 리허설 신앙은 훈련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예, 1년 내내 토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 시편 110편 4절에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서열, 이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 히브리 말로 디브랏, 데발, 데발이 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무조건적인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이 자식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안 주십니까? 해가지고 계속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생길 때는요, 증거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전적으로 준 영원한 이 무조건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것도 확실히 못하면은 조건이 있다. 거기는 값을 치러야 된다. 무슨 값을 치르냐면은 이 언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은 잘라야 된다. 그래서 12장의 언약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무조건의 언약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15장과 17장에서 언약이 가시화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물들을 가져오라. 내가 보여주마.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동물을 단결 잘라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역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안 지켜서 죽임을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약은 누가 안 지킬까요? 히브리서에서도 토라나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언약을 안 지키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그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이제는 뭘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17장에 그 암양, 순양, 그걸 하는 내용인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은 예수하는. 그래서 예수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예수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브릿 하다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베르시트를 보면서 맨 마지막 토라의 맨 마지막 브릿 하다샤의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아가 오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뭐라고 요한이 썼냐면 볼지어다 희네 그가 예수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렙타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엘사다의 하나님은 예수와 하마시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전능한 하나님도 예수와 하마시다. 여기에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전능한 자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나셨구나. 결국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큰 대제사장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중에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아렛 땅 그 다음에 blessing 번영 그런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약이고 언약의 토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그 백성들을 축복으로 받았고 땅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고 또 토라 이것을 통하여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회 시간 동안 사회 그 클래스에 들어가 소시아라지 공부할 적에 나라가 성립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돼. 세 번째 헌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메시아닉 킹덤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그 땅이 우리가 살게 될 땅. 그때 그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는 법이 토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토라라 그래야 돼. 그래서 토라를 회복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하여 토라를 회복해 하시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받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내용이 여러분과 제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패턴으로 믿음 패턴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 밖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안 여러분들은 예수와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결국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You are part of the kingdom. 그리고 세상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이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은 내용의 토라를 떠나지 않고서는 이 약속의 언약이 무엇일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이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예배서 2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토라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바탕으로 킹덤이 다가오는 메시아의 왕국의 그 모습을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그 내용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이 일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결국 예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요. 그 다음에 저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언약을 맺을 적에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쪼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딱 하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여러분, 이제 이 토라를 통하여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약은 자르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을 반드시 잘라야 돼. 그 다음에 그 자른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하나가 된 것이 잘랐는데, 하나가 된 것은 너희가 어기면은 잘라진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싹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토라를 받을 적에 똑같은 일이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 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옮기가 막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요, 모세와 토라를 주신 분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토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아주 진지한 부분을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지 인도에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거기다 수식어를 뭘 쓰냐면은 액션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애굽 땅 종되었다 땅에 있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갈대아 울지방에 있었던 이 우상단지에서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액션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역기 20장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네 왕은 예언적으로 볼 적에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이렇게 되는데 시날 왕은 앞으로 후손들이 싸우게 될 바벨론을 말하죠. 엘라살 왕은 메대 파사를 말합니다. 엘람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임 왕은 마지막 때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왕 마지막 때 이 땅에 동서사방에서 적들이 대적하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죠. 그리고 그 네 왕과의 전쟁을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여기에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보면 예루샬라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스페어하시고 살리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다. 예비한다. 여호와 이레 예루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샬라임 살레만. 그래서 예루살라임 이것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들로 지은 언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적에 토라를 이렇게 풀이할 적에 항상 이 모자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 중에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설명해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막 한시 머리에 두고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의 authority 밑에 있다는, 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서열을 쫓아서 대신 대제사장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왕도 되고 제사장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숨길 필요가 없어.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런 거 하지만은 히브리 사상에 포도주는 언제나 뭘 의미하냐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에렙 샤바 때 항상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승리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딱뭘 가졌어? 떡과 포도주입니다. 먹고 마신다. 이거 언제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렙 슈발 때뿐만 아니라 먹고 마신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패스입니다.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그 다음에 맛사, 빵, 무교병. 이것이 전부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갖다 준 거예요. 이때 예수와께서도 그 내용들을 재현하셨죠.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22장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죠. 성찬. 성찬의 내용 성찬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토라를 걸러서 성찬을 먹고 마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진 그 내용을 이해 아브라함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와께서 잔과 피를 나눈 것. 그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페삭을 공부하죠.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면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잘잘 모른대요. 이래서 우리가 돌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셀 10분의 1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기 훨씬 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막,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걷게 되는 신앙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쯔다카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내용을 액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토라 포션 렉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신앙의 지렛대.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때문에 그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시는 렉렉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신앙의 모토로 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난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 그 일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십적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까지의 그 왕국 건설까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특별한 이 서열을 쫓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 이걸 통하여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 루악 하코데시켜서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반석으로 삼으셔서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렉클레카를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이제 앞으로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마지막 때의 신앙을 정리하는, 토라를 회복하는, 토라 속에 계신 예수아를 더 잘 알게 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브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블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블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쉼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nd